안녕하세요. 이디플레이신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막시무스 에이펙스 메인보드, 램 오버클럭 능력이 좋은 메인보드죠. 세부 램 타이밍을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 세부 램 타이밍. 와, 이걸 어떻게 다... 내가 일일이 다 입력해주기 어려운 세부 램 타이밍. 삼성 B다이 메모리만 있으면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세부 램 타이밍 램 오버클럭을 할 수 있는 반자동 오버클럭에 대해서 알아보죠.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막시무스 에이펙스 메인보드, 그리고 사용할 램은 삼성 B다이 고수율 램이거나 아니면 대략 4000클럭의 CL19램 정도면 가능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는 오버클럭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한데, 뭐 굳이 기본 지식이 없어도 돼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건 세부 램 타이밍을 다 조이는 램 오버클럭은 램의 발열이 심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램 쪽에 바람을 보내주는 램 쿨링은 필수로 해주셔야 돼요. 에이펙스 보드는 램끼리 되게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일단 바이오스 초기화 상태에서 부팅을 했고, 사용된 CPU는 1900K, 그리고 램은 바이퍼 XMP 4400클럭 램. 어차피 초보 기준이니까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따라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램 오버클럭을 할 거니까 내 램이 먼저 어디까지 버티는 램인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먼저 램 클럭을 4000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램 타이밍 컨트롤. 보통은 메인 램 타이밍만 내가 입력을 하고 세부 램 타이밍은 오토로 두잖아요. 설명을 읽어봐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봐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초보자는 뭔가 자동으로 그냥 한 번에 딱 입력해주는 그런 게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일일이 수동으로 넣는다고 해도 이게 정말 맞는 값인지, 성능이 올라가는 값인지, 이거랑 이거랑 뭐가 연관이 있어서 이 값이 들어가는 건지 도저히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따라만 하세요. 메모리 프리셋에 들어가요. 삼성 4600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엔터, 엔터. 뒤로 나와서 막시무스 에이펙스에 내장되어 있는 삼성 4600 클럭 프리셋이 그대로 불러와져서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이거 일일이 다 입력하려면 이것도 일인데 이렇게 다 입력이 되니까 되게 편하죠? 자, 여기서 메인 M 타이밍만 수정을 해요. 17, 18, 36. 그리고 뒤로 나와서 쭉 내려요. 지금 보면 세 가지 전압이 수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램 전압만, 나는 램 클럭 4000클럭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을 때는 1.5 정도, 나는 램 쿨링이 그다지 자신이 없어서 4000클럭 정도에서 합의를 볼 것이다 그랬을 때는 1.45 정도, 저 같은 경우는 램 쿨링을 해주고 있으니까 1.55를 줄게요. 자, 이러면 램 세팅은 끝. 한 가지 더 추가로 해줄 건 CPU 전력 제한 해제. CPU 파워 매니지 컨트롤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거 최댓값, 바로 밑에 있는 거 최댓값, 여기 있는 것도 최댓값, 그리고 F10 누르고 엔터. 부팅이 끝나고 다시 바이오스에 들어와 보면 램 클럭 4000에 부팅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4000클럭엔 부팅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한 200클럭 정도 더 올려서 4200클럭으로 부팅을 해봐요. F10 누르고 엔터. 오, 이렇게 부팅이 됐으면 램클럭을 보면 4200클럭에 부팅이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200클럭을 더 올려서 4400으로 부팅을 해봐요. F10 누르고 엔터. 오, 이렇게 부팅이 됐다. 확인해보면 램클럭 4400에 부팅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200클럭 더 올려서 4600으로 가봐요. F10 누르고 엔터. 아, 하지만 지금은 에러코드 04가 나오면서 부팅이 안 되고 있어요. 4600클럭을 시도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버튼 한번 딸깍 눌러주게 되면 세이프 부트가 되죠. 이렇게 세이프 부트가 됐다고 나오면 F1 눌러서 바이오스에 들어가요. 방금 전에 램클럭 4600을 넣으려다가 실패한 거니까 그렇다면 부팅이 성공했던 4400으로 F10 누르고 엔터. 이번에는 윈도우로 부팅을 해요. 윈도우 들어와서 에즈락 램 타이밍 프로그램 실행해보면 보시다시피 세부 램 타이밍이 다 조여진 상태로 부팅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안정화 테스트는 TM5 오른쪽 클릭, 관리자 권한 실행. 만일 TM5가 다 끝까지 돌아갔다 그랬을 때는 일단 바이오스로 다시 들어가서, 방금 전엔 4400클럭의 램 타이밍이 1718로 통과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줘요. 1617 정도로, 그리고 F10 누르고 엔터. 윈도우로 부팅을 해요. 4400클럭의 1617, 세부 램 타이밍이 다 조여진 상태로 부팅이 됐죠. TM5로 안정화 테스트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미 이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종료로 할게요. 여기서 저는 메인 램 타이밍을 좀 더 줄이고 테스트를 하면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램의 한계였어요.
벤치마크를 확인해보면 역시 세부 램 타이밍을 다 조여놓은 만큼 읽기 쓰기 레이턴시 준수하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램 전압 1.5V에 램 클럭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 확인했고 메인 램 타이밍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거 확인했으면 이대로 끝내도 돼요. 그렇다면 CPU 오버클럭을 안 하는 거냐? 우리는 아까 전에 바이오스 세팅할 때 전력 제한 해제를 했잖아요. 시네벤치를 돌리면서 CPU 클럭을 확인해보죠. 보시다시피 올코어 4.9기가. 한마디로 전력 제한만 해제해놓으면 4.9기가 올코어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올코어 4.9기가에서 올라가봤자 올코어 5기가. 쿨링 상태가 좋다면 5.2기가 정도가 한계겠죠. 300클럭 정도 올리자고 수십 시간 안정화 테스트를 돌리는 것보다는 올코어 4.9기가에 램 타이밍 잘 조여진 램 오버클럭만 해주는 게 효율이 제일 좋겠죠. 네, 초보자용 램 오버클럭은 이게 끝이에요. 전력관리 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이게 제일 효율적인 오버클럭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끄고. 그렇다면 한 가지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4400클럭짜리 삼성 비다이 고수율 메모리니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자젤 램을 방금 전 방법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보죠. 저도 이 램은 지금 처음 적용해보는 거거든요. XMP 4400클럭에 CL19짜리 메모리니까 그렇게 고수율 메모리라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인텔 쪽으로 따졌을 때는 대략 중간 정도 되는 메모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부팅을 하고 바이오스를 한번 초기화 해줄게요. 램 쿨링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램 클럭 4000으로 만들고 램 타이밍 컨트롤 들어가서 메모리 프리셋 들어가서 삼성 4600을 불러와서 뒤로 나가서 메인 램 타이밍만 17, 18, 36 뒤로 나가서 CPU 전력 제한 해제도 하나, 둘, 세 개만 만져주고 뒤로 나와서 쭉 내려서 램 전압만 1.55V. 일단 이 상태로 최대 램 클럭 어디까지 부팅될지 보죠. F10 누르고 엔터. 4000클럭 도전. 오, 4000클럭은 바이오스까지는 들어오는 것 같고, 그렇다면 4200클럭은 F10 누르고 엔터. 코드 09가 뜨면서 부팅이 안 되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세이프 부트를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 세이프 부팅이 되겠죠. 방금 전에 바이퍼 램은 4400클럭까지 부팅이 됐는데 이 램은 4200클럭도 부팅이 안 되네요. 그렇다면 4000클럭 정도가 적정 수율이겠죠. 여기서 F10 누르고 엔터. 윈도우로 부팅을 해요. 아무튼 시간 관계상 4회차 돌아가고 있고 에러 없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했으면 다시 시작을 해요. 완벽하게 하실 분들은 10회차까지 다 돌려보는 걸 추천해요. 다시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램 타이밍 컨트롤 들어가서 방금 전 메인 타이밍을 1718로 통과했으면 1617을 줘요. F10 누르고 엔터. TM5가 통과하는지 확인해보죠. 어? 이렇게 오류가 뜨면 실패죠. 그렇다면 방금 전에 통과했던 1718 정도가 이 녀석의 수율이겠네요. 그렇다면 메인 타이밍 1718인 건 확인했으니까 램 전압 다이어트를 해주죠. 여기서는 1V씩 내려볼게요. 1.45 주고 F10 누르고 엔터. 지금 3회차 돌아가고 있고 시간 관계상 10회차까지는 돌리지 않을게요. 1.45V로 10회차까지 다 돌아갔다고 가정을 하고 종료를 하고 다시 시작. 그렇다면 이번에는 램 전압을 한 1.4V 정도 주고 F10 누르고 엔터. 이번에는 1.4V로 세팅하고 안정화를 돌려보죠. 지금도 대략 에러 없이 3회차 돌아가고 있고 원래는 10회차 끝까지 다 돌려봐야 되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완료를 할게요. 여기서 램 전압을 좀 더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바이오스 들어가서 램 전압을 좀 더 조절해주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하는 램 오버를 차근차근 다 하는 거에 비해서 최단시간으로 메인 램 타이밍, 세부 램 타이밍까지 어느 정도 조여진 상태로 완료가 됐어요. 아무래도 4400클럭이랑 비교를 하면 읽기 쓰기 레이턴시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세부 램 타이밍이 조여져 있으니까 4000클럭을 XMP만 적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벤치 값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세부 램 타이밍을 과연 왜 사람들이 조이는지 세 가지 버전으로 게임 프레임 비교를 해보죠. 네 가지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국민 오버클럭 3200클럭, 고수율 오버에 해당하는 4400클럭, 메인 램 타이밍만 잡고 오토로 둔 것과 제가 앞서 해봤던 세부 램 타이밍 반자동 입력을 사용한 것, 테스트 세팅은 인텔 i9 1900K 그리고 막시무스 에이펙스 메인보드, 그래픽카드는 MSI 1080Ti 아머를 사용했어요. 나머지 세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했고요. 사용한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FHD 해상도 안티텍스처 거리 울트라 나머지 매우 낮음 옵션 리플레이 5분 동안 프레임 값을 측정하여 마지막 부분의 결과입니다. 동일한 램클럭끼리 비교하면 세부 램타이밍 쪽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더 높고 최저, 최고, 평균, 1% 프레임 모두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그래픽카드는 1080Ti라 이보다 더 높은 그래픽카드라면 향상폭이 더 클 것이고 이보다 낮은 그래픽카드라면 최고 프레임은 올라가진 않겠지만 최저 프레임 향상이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게임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4400클럭의 메인 램 타이밍만 잡아줘도 4400 램 클럭발이 있으니까 더 이상 향상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예상과 달리 4400클럭에서도 세부 램 타이밍 세팅 유무에 따라서 프레임이 올라갔어요. 이거 신기한데? 더 고클럭 램을 사면 더 올라가나? 아니야 안돼. 만질러야지. 이제까지 오버클럭 과정 중에서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세부 램 타이밍 잡기, 막시무스 에이펙스 보드 안에 내장되어 있는 세부 램 타이밍을 불러와서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요즘 세탁기는 여기 하나에 빨래를 넣으면 세탁부터 탈수까지 다 완료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세탁기를 보면 이렇게 구멍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어요. 세탁을 하려면 먼저 빨래통에 넣고 세탁이 끝나면 빨래를 꺼내서 탈수통에 다시 넣어줘야 되는 일명 반자동 세탁기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수동으로 불러와서 여기에 넣어준다. 이것이 반자동 오버클럭? CPU는 올코어 4.9기가니까 이제는 오버클럭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능은 좋으니까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오버클럭은 램 오버클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냥 쓰기에는 에이펙스 보드가 너무 아깝죠.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